속편의 유래라는 그리고 속편의 개념은 기원했다. 영화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다.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가지고 있었어. 비유닛이라는 것을. 이게 뭔지 설명해주고 있어. 만든 거래. 뭘 만들었냐? 여기서 what은 관계대명사라서 것. 그리고 수동태잖아, 그지? 시리즈라고, 그때, 데니 그때잖아. 그때 당시 시리즈라고 불린 것을 만드는 비유닛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즉, 뭐냐면, 느슨하게 연결된 에피소드다. 인기 있는 캐릭터들의 모험에 느슨하게 연결된 에피소드다. 약간 좀, 뭐 같은? 얘네 같은. 지금 캐릭터 이름이겠지? 아니면 뭐 영화 이름이거나, 그때 당시 그 시리즈, 그 드라마 이름이거나, 이런 거 같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의 모험에 느슨하게 연결된 에피소드였다. 자, 그리고 이런 시리즈들은 제조되었어, 만들어졌어. 낮은 예산을 위해서, 돈이 없어서 만들었다 이 말이지. 지금 마이너스 느낌이지, 낮은. 로우 같은 거잘 보고. 그리고 제한된 예술적 야망을 가지고. 이것도 마이너스 느낌이지. 이런 거 단어, 반대 단어로 나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어쨌든 그러면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속편이라는 건맨 처음에 뭐 되게 플러스 느낌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었네, 그지? 낮은 예산 나왔고, 제한된 예술적 야망. 그리고 봐봐, 여기도 느슨하게. 그지? 마이너스 느낌이야.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 영화 이름이야. 영화 이름. Beneath the Planet of Apes는 계속 중 용법. 그리고 그것은 만들어졌는데, 메이킹이 아니겠지. 만들어졌는데, 1970년대에 20세기 폭스, 영화 제작사 이름이겠지. 폭스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종종 수동태네 여겨졌다. 원래 목적보가 내려온 거지. 수동태로 첫 번째 현대 속편으로 여겨졌다. 이게 세상에서 첫 번째 나온 속편이네. 즉 뭐냐면은 연속이었다. 그 스튜디오, 요거 폭스사 말하는 거지. 그 스튜디오의 이전에 흥행작인, 요것도 영화 이름이야, 플라넷 오브 에이프스. 에이프스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에이프스 동격이야. 이 영화가 또 뭐였냐면 그거 자체로 영화화한 거야. 이 사람의 고전 소설을 영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영화가 이게 첫 번째 영화였었잖아, 그지? 이게 첫 번째 영화고 그 다음에 속편으로 이걸 만든 거야. 근데 이또첫 번째 영화는 원래 소설이었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흥행을 했잖아.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할게. 이 영화는 만들어졌, 그리고 그 영화는 만들어졌는데, 1970년대에 20세기 센츄리 폭스사에 의해서 종종 여겨졌다. 첫 번째 현대 속편이라고. 그리고 연속이었다. 그 회사의 이전 흥행작의 연속이었다. 후속편이었다. 이 말이지. 요거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고전적 소설의 영화화한 것이었다. 그리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거잖아. 지금 뭐겠어? 요거 말하는 한 거겠지. 요거 속편 말하는 거잖아. 속편은 이제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네. 전략적인 경영적 사고의 결과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는 지금 좋은 거잖아, 그지?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부터 해석하고 설명을 할게. 여기서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거 한 것은 바로 요거였다. 사역동사지? 그 회사의 매니저들이 찾도록 만든 것은. 근데 뭘 찾냐? 방법을? 활용할 방법? 뭘 활용하냐? 그것에. 그 회사의 기존의 자산을 활용할 방법을 그 매니저들이 찾도록 만든 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그 회사에 문제가 있는 재정적 상태였다. 뭐라기보다는 오히려? 전략적인 경영적 사고의 결과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속편 만들었다고 했잖아. 이 속편은 야, 우리가 경영적으로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좋게 좋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게 아니라 요거 어떡하지? 기존 자산이 없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활용하지?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결국 한게어 이렇게 찾게 한 것은
마이너스 느낌이지? 요거 문제가 있는 재정적자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였다. 이게 유례다. 그리고 시기에 관계부사야. 완전한 문장. 속편이 기본적으로 여겨지던 시기에 이건데 뭐로써 여겨졌냐? both A and B야. 또 마이너스야 느낌이야. 예술적으로 열등하고 속편이라는 게 예술적으로 열등하고 상업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기본적으로 여겨지던 그 시기에 이거지. 폭스사는 만들었다. made A into B. A를 B로 만들었다. 그런 안 좋은 시기에 다음에 수십 년 동안 발전시켜 온 것을 뭐로 만들었냐? 패밀리 브랜드로 만들었다. 뭘 가진? 많은 작품들을 가진, 첨부된, 딸린 이거잖아? 그 패밀리 브랜드에 딸린, 많은 작품들을 가진 패밀리 브랜드로 만들었다.